미영 씨, 오늘 콘크리트 세면대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아, 오케이. 그러니까 콘크리트로 세면대를 만드는 건 사실 생소한 일이긴 할 텐데 만들 수 있어요. 오늘 핑크색 만들어 보죠. 핑크색 콘크리트 세면대. 자, 재료는 먼저 세면대를 만들 틀이 필요하고, 우리가 플라스틱 재질로 몰드를 만들어 놨고, 가장 메인 재료인 UHPC 믹스. UHPC에 대한 설명은 이전 동영상에 해놨으니까 그걸 참고하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추가로 설명하면 일반 강도 콘크리트보다 압축 강도가 한 5배 정도 향상된 콘크리트를 UHPC라고 하고, 그것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게끔 미크리트에서 제품화해 놓은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그 라이트 그레이 회색으로 제작을 주로 했었는데 오늘은 백색 믹스를 한번 써보도록 할 거예요. 아까 핑크 세면대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필요한 게 이제 이 안료, 수성 베이스의 이 안료를 믹싱하는 중간에 넣어서 색깔을 낼 거고, 한 가지 추가를 할 거는 이 알칼리 저항성 성분이 코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알칼리 유리섬유라고 보면 되고, 콘크리트는 압축재이기 때문에 압축 강도는 강하지만 상대적으로 힘 인장 강도는 약해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 섬유를 넣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뭘 할 거냐면 몰드 표면에 이 콘크리트 이형제를 바를 거예요. 이걸 바르지 않게 되면 콘크리트 타설했을 때 몰드 표면과 그 콘크리트가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럼 타령을 할 때 어려우니까 이형제를 도포를 할 거예요. 자, 그럼 도포해 봅시다. 만약에 넓은 면적을 도포를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스프레이도 뿌려도 되죠. 또 너무 표면에 이형제가 많이 있으면 표면 양생이 좀 잘 안 된다든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을 도포를 하고 좀 남아있는 것들은 제거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형제를 물대 도포하는 작업이 완료가 됐고, 이제 믹싱을 한번 해볼까? 그렇지? 물은 눈대중 넣는 경우도 있지만 민감한 소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계량해서 쓸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물비는 분체 용량 대비 12.5에서 13% 사이, 이번에 12.5%. 그럼 20kg 한 포에 들어가는 물량은 12.5%면 2.5kg. 분체를 투입할 때 약간의 팁을 주냐면, 반죽이 되기 때문에 전체를 넣고 믹싱을 하면 유동성이 완전히 부여되기 전까지 믹서에 부하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3분의 2 정도만 먼저 넣고 믹싱한 다음에 나머지 3분의 1은 추가로 넣어서 믹싱을 마무리하는 게 팁입니다. 자, 믹싱을 한번 해봅시다. 잡아주세요. 자, 이제 어느 정도 믹싱이 됐으니까 추가로 재료를 투입을 해서 나머지 믹싱을 할 거예요. 자, 미영 씨, 이거 보면 백색이잖아요. 그제 비밀 하나 알려주면, UHPC 1500kg per 제곱센티미터 압축 강도 낼 수 있는 믹스를 백색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내에서 몇 명 안 될 거예요, 아마. 만약에 미크리트 UHPC 백색 믹스를 쓴다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희귀한 재료를 쓰는 것과 동일하지. 자, 일단은 믹싱을 1차로 해놨고 핑크를 만들기로 했으니까 안료를 한번 섞어볼게요. 안료는 이제 동일한 양을 넣어야지 색깔이 일정하게 나오겠죠. 그러려고 하면은 이제 처음에 물을 계량을 할 때 우리가 한 통당 2.5kg였죠 그러면 5kg를 먼저 계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료를 넣는 거예요. 이제 안료를 물에 푼 다음에 그 절반만큼 배합수를 쓰게 되면 안료를 동일하게 넣을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나는 명시 마블을 해볼 거야. 색깔을 두 개를 만들어 볼 거야. 20kg에 0.1%면 20g이네. 그리고 그거의 절반인 10g. 하나는 0.1%, 하나는 0.05%로 해가지고 두 개를 섞으면서 타설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20g. 20g이 됐고, 좀 밑에 붙어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한 거 가지고 이제 10g. 좀 더 연한 색으로. 제가 아까 또 말했던 게 섬유를 넣어야 된다고 했죠. 강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 유리 섬유를 자르는 건데, 영어로 차 블레스 파이버인데 보통 2개에 0.5% 넣어요. 20kg 한 포에 0.5%면 100g이네. 100g 미리 재놨어요. 그럼 넣을게요. 그럼 추가로 이제 또 믹싱을 해봅시다. 자, 핑크색이 올라올 거야. 믹싱을 다 끝냈고, 얘가 조금 더 연한 색, 얘가 조금 더 진한 색 타설을 선택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유동성이 좋죠. 믹싱이 좀 시간이 걸리고 타설은 순식간입니다. 속에 갇힌 공기들을 좀 빼주기 위해서 진동을 좀 줍시다. 그리고 이제 표면의 기포들도 좀 제거를 해주고. 자, 타설이
끝! 자, 이거 타령하고 핑크색 세면대 표면 정리하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미연 씨, 여기 보면 콘크리트랑 나무랑 이렇게 접합돼 있잖아요. 어떻게 만든지 알아요? 모르겠는데요? 내가 만들어볼까? 좋아요. 오케이, 그러면 나무를 주스러 봅시다. 자, 나무를 주스러. 여기 보면 한 장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 나무가 있단 말이야. 이걸 가공해가지고 우드인 콘크리트, 나무와 콘크리트 접목해서 테이블 한번 만들어봅시다. 우와, 멋있다. 오케이, 오케이.